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. 안 보고 있어. 저번에 다이어트 영상에서 올린, 잠깐만요.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다이어트 영상 걱정들이 엄청 많으셨어요. 아, 많으실 수밖에 없죠, 네.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겸 그때 지방분해주사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Q&A를 제가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하도록 해요. 바로 할게요. 요즘에도 먹토를 하는지. 먹토를 안 합니다. 일단 저는 식단 자체를 바꿨거든요. 지금 아예 1일 30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땐 되게 한 번에 많이 먹는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현타가 많이 왔어요. 근데 지금은 3끼를 든든하게 챙겨 먹으니까 옛날처럼 강박증에 휩싸여가지고 쫓기는 듯한 다이어트는 하고 있진 않아. 많이 개선이 됐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식습관. 저번에는 식습관이 완전 부딪히겠어요. 밸런스도 다 망가지고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3대 영양소가 뭐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뭐 그런 거라며. 근데 저는 맨날 단백질 그런 건 안 들어오고 맨날 탄수화물만 존나 들어오니까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은 간식보다 밥을 많이 먹어요. 그때는 간식으로 식사를 했다면 지금은 밥으로 식사를 하는 게 그냥 제 일상이 됐어요. 그게 맞춰지다 보니까 제 몸도 이제 받아들인 거죠.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오히려 그렇게 먹으면 처음엔 더 살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더 살이 빠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현재 몸무게랑 키. 키는 166이고요. 몸무게는 이제 52kg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관리받고 있는 시술. 제 힘만으로는 이렇게 몸매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현재는 이제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있어요. 전신을 맞고 있고 저번에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좀 살이 좀 빠졌다가 쪘었어요. 지방분해 주사 효과가 되게 많은지 그 질문도 엄청 많았는데 일단 효과는 없지 않았어요. 지방 흡입과 다르게 이건 장기간 동안 좀 노력해줘야 돼요. 여기서 이제 관리를 다 해줘요. 뭐 식단도 짜주고 오늘은 뭘 먹었는지 물을 몇 리터 마셨는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관리받는 느낌이에요. 우선 현재 식단은 아침에는 항상 일어나자마자 1시간 뒤에 두유랑 계란. 그냥 두유 한 팩에다 계란 한 개 먹어요. 그리고 5시간 뒤에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을 때 꼭 밥을 반 끼 먹어야 돼요. 반찬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뭐 제육볶음이든 뭐 떡볶이든 스팸이든 소세지든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요. 저녁은 또 5시간 뒤에 계란 이랑 두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꽤 괜찮아요. 할만해요. 가끔은 뭐 피자 그런 게 땡기면은 솔직히 먹습니다. 그래도 살이 잘 빠지고 어차피 다음날 다시 식단 관리 잘 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제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아침을 챙겨 먹질 않았어요. 저는 그냥 무조건 조금 먹어야지 살 빠지겠지 이 생각만 오롯이 했어요. 조금 먹다가 맨날 저녁이 터지다 보니까 막 먹으면은 또 이제 몇 시간 뒤에 막 현타 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미쳐했었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여기는 진짜 식단이 정말 체계적이지만 하다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방분해 주사 후 운동 같은 건 어떻게 하냐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운동 같은 건 가능하나 무리한 근력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하면은 근육이 생긴대요. 라인이 울퉁불퉁해지고 좀 이상하게 좀 될 수도 있고 운동보다는 식단 관리에 더 신경 써라 이걸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운동을 굳이 안 해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물 마시는 거에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. 제가 물을 하루에 4리터씩 먹잖아요. 한 번에 4리터를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맞춰놓고 500ml짜리 컵에다가 그냥 물을 따라놓고 시간 간격 더서 마셔요. 결론은 일단 지방분해주사 관리 받기 전 몸무게를 제가 인바디로 봤어요. 62kg더라고요. 분명 근데 재러 가기 전에 뭐 집에서 쟀을 때는 62kg가 아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쟀을 때는 62kg가 나오는 거 놀랬어요. 현재는 52kg. 2주? 1주마다 주사 맞고 있고 식단 관리도 바꿨어요. 아 그리고 이제 엄청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주사 맞을 때 고통 얼마나 큰지 겁나 커요 진짜로. 제가 고통이 있다고 할 정도면 진짜 큰 거예요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겁나 아파요. 금액도 겁나 비쌌어요. 다음으로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나. 네 지금 저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지금 계속 관리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뭐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다들 막 지금 현재도 행복한가요? 이 삶이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. 행복합니다. 이 길을 선택하는 것도 제 자신이고 후회하진 않아요. 잘못된 거는 개선하면서 바꿔가면서 노력하고 해야죠. 저도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에서 안 말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일단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. 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외모 때문에 막 강박에 쩔어 사는지도 알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저를. 여기서 더 건들면은 더 미쳐하니까 막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막 미칠 것 같다고.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제 주변 사람들도 정말 마음이 아팠겠죠. 그래서 쉽게 말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질문이 엄청 많길래 말해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 감사하겠습니다.